자, 오늘 기자들이 떴다는 머니투데이 더벨의 정호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좋은 이야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뭐 GDP 성장률 뭐 자료도 나왔는데 뭐 경제 성장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체감을 하십니까? 뭐 소득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아, 글쎄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2%, 3% 성장을 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좀 체감이 돼야 될 텐데, 뭐 국민소득도 많이 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정호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들어볼 분야는 물론 이제 M&A 쪽 전문이니까 그런 쪽을 준비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구조조정에 매진하고 있는 동양그룹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양그룹이요. 네. 아, 최근에 또 좋은 이야기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 삼척에서 그 화력발전소 네, 지식경제부가 교단했다는.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예. 뭐 일단 언론을 통해서 일단 먼저 사실 이제 기정사실화 되긴 했는데 삼척 그 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하게 발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동양 주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많이 안에 올랐습니다. 반영이 된 이야기 분명 오늘 이제 풀어주실 텐데 네. 물론 이제 화력발전소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M&A 소식이니까 네. 좀더 풀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코너가 이제 M&A 관련 소식이다 보니까 이 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제 최근 이제 동양이 그 공식 그 매각을 공식화한 그 레미콘 사업부와 가전사업부 소식이 오늘의 이제 주요 뉴스입니다. 아, 지금 그 기업의 이 자산이나 이 계열사를 매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기업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 이 작년에 이제 그 M&A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던 이제 웅진그룹과 비슷하게 예. 이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시멘트 레미콘 같은 이 제조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뭐 아까 발표된 것처럼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수익성과 유동성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그 금융을 제외한 제조 분야에서 이 동양그룹의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한 2조 4,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그룹의 지주사 기업인 이 동양의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680% 정도에 가깝고 차입금 의존도 역시 한6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그룹의 자산이 남의 돈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 동양그룹 같은 경우는 지주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부채 비율 상한선이 200% 정도인 거를 고려하면 이 동양그룹의 재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680%, 네. 차입금 의존도가 약한 69%나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니까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재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동양그룹이 결국은 스스로 매스를 들이댔습니다. 예, 지난해 말 구조조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따르면 이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이 시멘트, 화력발전, 금융 이세 축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이세 가지 사업부 외에 나머지 모든 사업은 이 정리하겠다라는 게이 동양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동양은 그래서 이그 대부분의 이 핵심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그올 상반기까지 다 처분을 해서 한 2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마련을 해서 그룹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작인데요. 뭐 이런 전략에 따라 작년 말그 동양 시멘트가 보유한 그 시멘트 운송 선박 9척을 한 350억 정도에 팔았고 최근에는 이 부산에 위치한 냉동 창고도 345억 원에 매각하는 등이 비핵심 자산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조혜공 씨한번 있었더라고요. 조혜공 씨 답변 아직 뭐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레미콘 또 가전사업부 파는 거 확정된 거냐 이런 또 풍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동양 매직이나 또 동양그룹에서 레미콘 사업이 차지하는 뭐 비중이나 의미는 상당히 클 텐데 이렇게 핵심 자산을 파는 이유 좀더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요. 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동성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무언가를 팔아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동양그룹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목을 메고 있는 사업은 화력발전입니다. 그리고 이 화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될 사업 두 개가 이제 시멘트와 금융인데 이 시멘트와 금융이 있어야 화력발전 사업을 제대로 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업부들은 다 매각을 하더라도 이 사업부는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 램비콘 사업부하고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해 말그 공식적으로 매각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동양의 지주사가 이제 주동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주동양에 있어서 이 램비콘과 파일 같은 건재 사업비 중에 한37% 정도 되고 이 가전사업부는 이제 그 다음으로 한3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램비콘과 가전사업부가 사실은 이제 원투펀치인데요. 이 매출 비중이 좀 크고 하지만 수익성 자체가 그렇게 좋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덩어리가 큰 사업부들을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동양그룹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재와 가전만 합쳐도 66%, 그러니까 동양이 갖고 있는 그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 부분을 이제 완전히 팔겠다 네. 이건데, 자 이제 문제는 뭐 팔겠다는 계획까지는 좋다. 근데 그 계획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분위기 좀 어때요? 네. 그 시장에서 분위기는 좀 약간 두 사업부에 대해서 상반된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덩치는 이제 램이콘 사업부가 조금 더 큰데요. 이 램이콘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 않고 이 진행 상황도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가전사업부의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이 좀 상당히 뜨거운 편이고요. 인수부들이 좀 상당수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 동양그룹이 매각 주관사도 공식 선정해서 차근차근 이 퍼블릭 딜 형태가 그 공개 매각 방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사업부 매각은 어느 정도 좀 스텝을 밟아 나가기 시작을 했고, 네. 레미콘 사업 매각은 지지부진하고, 역시 업황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미콘 사업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건설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그 인수 후보 자체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썩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양의 레미콘 사업부를 인수할 만한 잠재 후보로는 시장에서 유진그룹과 3표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양그룹이 이두 그룹의 이 레미콘 사업부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진하고 3표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걸 이제 동양 측의 그 입장을 표명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두 후보 말고 새로운 후보가 나올 것이냐 이런 전망도 사실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유진 3표가 레미콘으로 치자면 한 2, 3위권 사업자 그룹은 유진이 그 1위권 사업자고요. 예, 그다음에 3표가 한 2위 정도 됩니다. 동양이 지금 내놓은 그 레미콘 사업부는 레미콘 시장 전체로 보면 한 4, 5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너희들이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에 한번 사가서 한번 붙여봐라. 네. 이런 같은 좀 제안이 될수 있을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반응도 별로 좀 미지근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도전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 거고.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좀 냉담한 이유, 또 새로운 사업자도 기대하기 힘든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네, 이 레미콘 사업부 매각이 어려운 거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레미콘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레미콘 수요는 계속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최근 5년간 이 출하량 감소폭이 한20% 정도 되고 이 하향세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국내 경제 역시 그 아까 GDP 성장률 봤던 것처럼 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게다가 이 레미콘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산업의 특성상 건설 업체하고 시멘트 업체 사이에 끼어서 이 불황의 타격을 더 심하게 받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격 교섭력이 이 매출처인 건설업체, 그다음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시멘트 업체 이 모두에게 밀리는 처지라서 이 건설 경기의 회복이 없이는 어떤 자체적인 수익성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게 그 사업장의 그 위치도 이 레미콘 사업을 매각하는 데또 걸림돌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양이 가지고 있는 레미콘 사업부 이 공장이 총한 43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43개. 중에 한 5개 정도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레미콘 공장의 경우, 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이 고정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공장을 유지하는데 지방보다는 좀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수요 자체도 적고 수익성도 낮습니다.
이 경기 침체의 타격을 이 수도권 공장보다 더 크고 빨리 받는 데다가 이 고정 수요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역시도 낮기 때문입니다. 이 수도권하고 지방 공장의 차이는 이 공장 가동률 비교를 해보면 쉽게 비교가 가능한데요. 램콘 업계 1인 유진 같은 경우에는 공장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 이 작년 기준 가동률이 37.5%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 대부분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전체 가동률이 한 29% 정도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가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 매각 가격은 문제 안 됩니까? 아, 지금 현재 동양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장부상 순자산 가치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내부적으로 세운 것 같은데요. 싸게 팔지는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동양 레미콘 사업부의 순자산 가치는 한 3,67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가격에 좀 일부 거품이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양이 이 과거에도 레미콘 사업을 했었지만 그 이제 그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사업 재조정을 한 적이 있어서 예. 그 2002년도에 레미콘 사업부에서 완전히 손을 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세운 레미콘을 흡수 합병하면서 다시 레미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 이 동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이 이제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시멘트다 보니까 그렇죠. 이 시멘트 산업의 그 어떤 그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이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2005년에서 2007년 시기가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이 당시 뭐 그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복도시, 혁신도시 이런 사업들의 영향으로 이 지방 공장, 지방 레미콘 공장들의 몸값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공장들을 인수했기 때문에 좀 고가에 산 게 아니냐. 아, 이런 논란이 시장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동양 입장에서 이제 가격을 좀 싸게 사기 위한 어떤 인수 후보들의 폄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인수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 문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문제긴 합니다. 원래 살 때 좀 비싸게 사놓고 네. 더 비싸게 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부정론으로 네. 좀 해석을 할 수는 있겠네요. 후에 뭐 사업성이라든가 네. 또 다른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지금 동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레미콘 사업을 모두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양이 시멘트를 레미콘 사업에 계속 공급해 줄 때와 그다음에 새로운 인수자가 동양그룹의 그 레미콘 사업을 인수했을 때 이 원가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레미콘 한 1세제곱미터를 그 제조하는 데는 한 시멘트 한 300kg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300kg? 네. 비용으로 치면은 제조 원가의 한 40만 절반가량 정도가 시멘트 구입인데요. 예. 이 국내 시멘트 시장은 이 상위 7개사가 시장의 한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시멘트 업체들이 레미콘 업체에 비해서는 이 가격 교섭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 침체가 레미콘 업체뿐 아니라 시멘트 업체들에도 계속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멘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새 주인이 동양 레미콘 사업부를 인수했을 경우 지금보다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 재정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은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인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준비해야 될 거고 이제 동양 측과 이제 가격 협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네, 네. 만드는 기업이 레미콘까지 갖고 있는 것과 네. 레미콘만 따로 떼서 파는 것과 그리고 이미 또 시멘트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또 레미콘 사업도 하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아무튼 좀 레미콘 사업 동향 측이 좀 매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봤고 앞에서 근데 가전사업부 매각 작업은 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 상황도 좀 짚어보죠. 아니 레미콘과 달리 이 가전사업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굉장히 그 관심이 높다 보니까요. 이 동양그룹도 이 제대로 한번 매각을 해보자. 이래서 뭐 매각 주관사도 공식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지금 딜의 진행 과정이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그럼 역시 동양증권인가요? 아, 네. 동양증권이 이제 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당연히 선정을 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동양증권이 사실은 이제 국내 동양증권뿐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그 M&A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관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 동양그룹도 이제 해외 IB를 이제 주관사로 공동 선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이제 공동 주관을 지금 하게 됐지만 사실은 이제 동양증권보다는 훨씬 더 주관 업무의 메인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의 그 예상입니다. 역시 주 업무는 골드만삭스가 하게 될 거다. 네네. 동양증권도 좀 많이 배워야 될 텐데. 그리고 네. 역시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가격일 거 아닙니까? 뭐 환경 우호적이라고 하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가격입니다. 이 동양이 이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한 것에서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IB 업계에서도 이 톱티어에 속하는 그런 하우스로 이 매물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주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하우스입니다. 아, 이런 곳을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건 동양그룹이 아무래도 가전사업부 매각에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기대도 품고 있다는 뜻을 보여준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집을 내놓을 때 그 복덕방 아저씨가 값을 좀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협상력 좋은 아저씨를 이제 우리가 또 찾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써내는 가격도 중요할 거란 말이죠. 얼마를 받고 싶냐? 그 속내. 동양증권의 속내는 한 얼마쯤으로 잡혀 있나요? 근데 매각 가격을 뭐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밝히진 않고 있지만요. 뭐 시장의 예상으로는 동양그룹이 한그 가전사업을 한 3,500억 이상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500억이요? 이제 이 3,500억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이 동양그룹 이 내부 자료에 따르면 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이 가전사업부 이 연간 매출액이 한 3,2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95억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이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상각전 영업이익, 즉 에비타라고 하죠. 이 에비타는 한 380억 수준이고 이 장부상 순자산 가치는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에 보시면 이 매출액 성장이 그 매출액이 그 지금 최근 3년으로 봤을 땐 계속 두 자릿수의 성장을 했습니다. 뭐 성장률 자체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 영업이익률이 2011년까지는 한 1, 2% 정도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한 6%대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이 식기세척기가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성능평가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그때 되면서 그랬죠. 그러면서 이 외상품들을 제치고 뭐그 11월 한달 동안만 판매가 9배가량 뭐 늘어나는 이런 히트를 쳤고, 그다음에 중동과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동양 매직에 대한 어떤 브랜드 파워가 좀 올라가면서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던 부분이 이제 수익성 개선을 좀 이끌었는데요. 이 동양그룹이 이제 이런 실적 개선 추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좀 고무가 됐고, 그다음에 인수 후보들의 관심도 좀 많은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내심으로는 이 매각가를 작년에 이제 이 비슷한 사업부 하나 매각됐었는데 웅진코웨이가 있었거든요. 이 MBK가 사갔는데 이 웅진코웨이를 MBK가 인수한 가격이 한그 에비타의 한 9.3배 정도로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380억 정도가 이 가전사업부의 얼추 에비타라고 비슷해지네요. 했는데요. 요거에 이제 한 9배 정도를 계산을 하면 대략 한 3천 한 6, 7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이 생각하는 가격은 이제 그 정도다. 이제 이게 이제 M&A 업계 분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V 에비타, 네, 그렇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기업 가치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웅진코웨이랑 동양매직이랑 그 동급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 아닐까요? 가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지적이 그 M&A 업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동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9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웅진코웨이와 그 동양 매직이라고 하면 웅진코웨이와 이 동양 매직의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웅진코웨이는 시장 지위, 뭐 매출, 수익성 등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동양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뭐 일단 정수기 시장으로만 본다고 하면 시장에서 한 4, 5위권 정도의 기업이니까 웅진코웨이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가전사업부문은 레미콘 사업부문보다는 매각에 조금 더 진척이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가격. 이 딜이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찬 기자가 계속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더벨의 정호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